자, 오늘 오피셜 이슈톡은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오늘 시장만 봤을 때는 이제 우리 증시도 바닥을 좀 찍고 이제 계속 반등 랠리로 이어질까? 좀 기대감이 드는 오늘 시장 지금 흐름이 보이긴 하는데요. 자, 특히나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종목들은 상승 지금 종목들이 보이는데 이 안에서 2차 전지들 섹터들도 좀 지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특히나 이제 개인의 투심 수급 방향을 봤을 때 그동안 왜 삼성전자 국민주로 이렇게 여러분 시장이 안 좋았지만 계속해서 삼성전자 투자를 뭐 놓치지 않으셨었는데 그 안에서 최근에 이제 변화가 된 게 2차 전지 쪽으로 지금 다시 쏠리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것을 뭐 지금 현재 방문 중인 옐런 미 재무장관의 어떤 이유인가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효과인가 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옐런 재무장관이죠. 네. 이분 효과보다도 그 먼저부터 더 사기 시작했던 네네. 부분들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는 일단 LG 쪽으로 가셨다. LG 네. 쪽에 가서 사이언파크부터 LG 에너지 솔루션, 이쪽 LG 화학 뭐 네. 이쪽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던 날이었는데요. 네. 근데 이 부분을 왜 갔느냐가 중요하겠죠. 그쵸. 가서 바이든은 삼성 갔는데 옐런은 LG를 갔다. 네. 네. 삼성과 LG 다 갔다. 그렇죠. 그럼 현대차는 네. 왜 안 가느냐? 네. 네. 뭐 이제 앞으로 또 다음에 오시면 또 가시겠죠. 그런데 그래요. 지금 네. 동향은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나 이 2차 전지 네. 관련된 쪽, 미국에서 지금 필요한 쪽이죠.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뉘앙스는 솔직히 한국 업체들이 갑이 돼 있습니다. 와서 투자 좀 해달라. 하지만 너무 갑스럽게 보이면 안 되다 보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네. 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 반도체 지원법 통과시켜 줄 테니까 와서 지어라. 하지만 중국에 가서 10년 동안 투자하면 안 돼. 이렇게 나오면서 을이지만 뭔가 목소리 내는 을. 그렇죠. 이런 쪽의 입장으로 네. 보여지는 게 좀 특이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번에 옐런 재무장관이 와서 한 얘기도 똑같습니다. 지금 공급망이라는 단어, 서플라이 체인이죠. 네, 이쪽과 네. 관련된 얘기만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중국을 배제하고 동맹국과 우호국 관계 쪽에서 이를 딱 성을 쌓는 그런 관점 쪽에서 공급망을 채워보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입장 쪽에서는 물론 중국과의 어떤 경제 관계가 있는 부분들도 있고 네. 또 어떻게 보면 조달해야 되는 쪽도 있고 또 거기서 판매하는 쪽도 있고 그러니까 즉 교역 비중이 미국보다 훨씬 더 높죠. 지금 현재 네, 네. 뭐 한 35% 이상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의 교역 비중 22%보다 훨씬 더 높은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고민스럽죠. 네, 네. 그런 상황 쪽에서 그래도 지금 경쟁력이 있는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미국이 자꾸 뭔가 벌써 LG 에너지 솔루션도 미국의 단독 공장 포함해서 뭐 5개 정도 짓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이용할 가치 아니면 충분히 이를 활용해서 자국의 전기차에 대한 확대들도 같이 누려보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유인책과 당근책과 채찍질도 네. 같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지금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 지금 또 중국 같은 경우 경계를 하는 이유가 네. 그 2차 전지 소재에 해당되는 어떤 원자재들 어떤 그런 또 공급망에 대한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경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래서 그랬는지 지금 뭐 굉장히 많이 발언을 강조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숙제가 될 수밖에 없고요. 네. 이제 한국 입장 쪽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서 합작사라든가 단독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앞으로 확대가 될 시장에 대해서 선제 투자가 됐던 부분들인데 네.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도 이제 흐름은 이제 중국은 거의 자국 보조금과 함께 커가는 시장. 유럽도 먼저 시작해서 커지긴 하는데 아직까지 자동차 출하량이 못 따라오다 보니까 또 이거 말고도 유럽엔 산적한 문제가 너무 많죠. 네. 에너지 관련된 쪽에서 많다 보니까 아직 어떤 속도가 될 수가 없는 문제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기후변화 협약도 그렇고 네. 거기다가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는 과정 쪽에서 전기차도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쪽에서 지금 얘기가 확대되는데 그를 이제 보조를 맞춰줄 대표적인 어떤 파트너십이 어디냐 네, 네. 예,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2차 전지 업체들이 맞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증시 수급 방향에서 좀 봐야 되는데 특히 개인의 움직임을 오늘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SKIDE 등 이제 2차 전지로 갔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반도체보다는 2차 전지 산업 섹터를 좀 또 매력적으로 본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어떻습니까? 네, 일단 좀 삼성전자가 오르니까 그동안 수익이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저점에서 샀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좀 팔면서 좀 수익 났다기보다는 손실 규모 좀 줄면서 이 정도면 됐다 하고 차라리 좀더 매력적인 투자 쪽으로 옮겨가지 않았나 이런 거 아닐까요? 비밀입니다. 비밀. 네. 각자의 네, 비밀. 네. 네.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혹시나 뭐 삼성전자만 너무 갖고 있었더니 포트 다변화도 좀 해야겠다라는 네. 생각 쪽에서 살짝 덜고 1차 전지 쪽으로 샀을 수도 있죠. 이런 쪽에서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아무래도 SK 아이테크놀로지라든가 SK 이노베이션 네. 그리고 또 약간 좀 밀려서 좀 최근에 좀 주춤한 종목들 그렇죠. 저가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오는 게 그렇죠. 특징이 네. 아닌가 생각이 네. 들고 있고요. 네. 그런 쪽에서 아무래도 이번에 나오는 이 전기차와 관련된 여러 가지 데이터들 네. 대표적으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거의 전기차 판매량이 폭발하고 있죠. 네. 거기다가 테슬라 같은 경우도 2분기에는 좀 주춤했겠지만 그래도 중국 봉쇄가 마무리되고 나온 6월 달 같은 경우는 뭐 월간 사상 최대 판매했을 것이다. 네, 네. 이렇게도 나오다 보니까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역시 그래도 큰 시장이다 보니까 그와 함께 보조를 맞출 만한 2차 전지는 당연히 수요가 늘 것이라는 관점 쪽에서 네. 들어가는 전략이라고는 보여지고 있는데 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네. 이 전략의 다변화는 좋습니다. 다변화는 좋은데 안에 이제 들어가는 보통 보면은 2차 전지가 아직도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는 네. 부분들부터 뭐 아니면 NCM이 뭐야라고 약간 좀 어느 정도 좀 숙지를 하고 산업 동향을 좀 아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중국과 한국의 또 배터리의 차이점 네. 이런 것도 보시면서 조금 더 숙지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좀 궁금해지는 게요. 네. 좀 테슬라를 비롯해서 이제 전기차 하면 좀 글로벌 그런 기업들 보면 최근에 이제 고용을 감소시키는 인력 그렇죠. 감소를 지금 방향을 잡았던 것은 경기 둔화 우려 때문인데 그런데 또 이쪽 2차 전지 산업 대응 기업들 보면 호실적 전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네.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일단 지금 분위기 쪽에서 물론 정확하게 테슬라가 지금 고용에 대해서 fire 하겠다는 입장은 오토파일럿 관련된 쪽입니다. 네, 그쪽에서 한 네. 250명 정도를 해고하겠다는 입장으로 나오게 되면 지금 테슬라는 상대적으로 네. 어느 정도 기술이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다 돼 있는 입장 쪽에서 오토파일럿이 거의 이제 본인들은 자율주행이라고 얘기하죠. 네. 완전 자율주행 쪽. 네. 근데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이거는 시스템은 거의 완성이 됐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차가 돌아다니면서 계속 모든 차들이 이제 다니기 시작하게 되면 나름대로 데이터를 쌓기 시작합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쌓아서 이제 어느 정도 자율주행과 필요한 시스템은 갖춰놨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인력 쪽을 좀 다운사이징하는 현상은 네. 나올 수는 있다고 보는데 그만큼 기술에 대한 자신감인가요? 네, 이런 쪽이라고 보여져도 조금 아쉬운 거는 핵심 인력이라고 보여지는 쪽이 네. 일단 이탈한다고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갈까요? 애플카? 뭐 아니면 구글 뭐 이런 네, 쪽으로 또 네. 이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해고는 기술의 또 다른 또 어떤 갖고 유출, 있던 기술의 유출이 뭐 이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이런 것도 좀 조심은 해야 되지 않겠나. 괜히 테슬라를 챙기는 입장은 아니겠지만 네. 네, 이런 참고는 하는 사항으로 그렇죠. 네. 근데 결론적으로는 어떤 2차 전지가 뭐 관련된 업체나 아니면 전기차 업체들이 해고 폭이 커져서 우려감이 커질 정도다라고 네. 한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러고 지금 우리 증시에서도 이런 어떤 뭐 지금 수급 방향이 나타나고 있지만 글로벌 증시에서도 지금 투자자들은 2차 전지를 좀 픽하는 모양이에요. 네, 보니까 저희가 항상 보면은 서학개미. 네. 그래서 해외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 항상 순위가 비슷했습니다. 애플, 테슬라, 뭐 그리고 또 QQQ 뭐 그렇죠. 이런 것들. 네. 아는 기업 투자해야죠. 그렇죠. 그랬다가 네. 이번에 7월 달 들어서면서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중국 업체를 1위 업체라고, 그러니까 중국에 이번에 홍콩에 IPO한 네. 이 종목을 더 많이 샀다라는 쪽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중국의 리튬이온 배터리 업체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 이름은 천재 리튬입니다. 중국스럽네요. 네. 아니죠. 지니어스. 네, 예, 그 천재 리튬. 어감은 좀 그랬어요. 네. 네, 예. 이 회사가 상장되고 나서 오히려 서학개미들이 많이 사고 있다라는 쪽에서 지금 7월 순매수 1위로 알려져 있는데 네. 이 회사는 이제 중국의 탄산 리튬 시장 점유율 54%. 근데 네. 정확하게 보게 되면 탄산 리튬입니다. 탄산 리튬은 어디 들어가냐면은 2차 전지 쪽에서 저희 같은 이제 이 노트북, 네. 태블릿, 약간 네. 소형 쪽에 들어가는 2차 전지입니다. 아, 네. 그래 이 지금
자동차용은 수산화 리튬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쪽과는 좀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를 알고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무조건 리튬 업체다라는 쪽에서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조금 좀 아닐 수 있다. 결이 좀 다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결이 네. 좀 다를 수 있는 상황들도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리튬 가격은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회사가 좀 수혜를 볼 수 있겠다라는 쪽이 좀 높은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더 크게 보게 되면 중국은 네. 자국의 수요와 함께 산업을 키우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아무래도 커가는 입장, 또 ESS 같은 경우는 NCM 계열 쪽을 하지 말라라고 네, 하고 네. 있죠. 그러니까 약간 본인 본국의 장점이 있는 LFP 쪽으로 계속 키우겠다라는 네, 입장인데 네. 효율이 얼마 안 나오는데요. 그래요. 네, 네. 그건 아쉽습니다. 네. 네. 일단은 그 투자의 방향은 그렇게들 좀 잡고 있는데 어쨌든 금리 인상기니까 성장주에 대한 투자는 좀 부담스러운 것도 좀 체크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이거는 좀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성장을 막 하고 있는 단계다 보니까 그에 따른 예정된 성장을 보여준다. 네. 그러면은 아마 계단식의 상승 패턴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지만 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네. 이쪽도 염두를 하시면서 트렌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